안녕하십니까, 짜르지형입니다. 오늘 머리 어떻게 자르고 싶어? 그냥 네가 알아서 하겠지? 아, 내가 알아서 해? 응. 일단은 지금 머리가 곱슬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. 원래 항상 제가 매직을 하는 친구예요. 매직을 해주는데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지? 세 달 정도 됐나? 응. 지금 세 달 돼가지고 이 뿌리 쪽에 금방 자랐어요. 그래서 여기는 펴져 있는데 여기 위에는 꼬불꼬불거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단은 좀 피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 친구가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요. 흰머리가 많아서 뒤에를 짧게 올려치면은 이쪽에 흰머리가 보이기 때문에 염색을 계속 해주게 돼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길이감을 두는 게 이쁜데, 길이감을 두자니 머리가 꼬불거려가지고 여기가 휘고 이러니까 오늘 깔끔하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머리를 매직을 깔끔하게 한번 해봤는데요. 아까에 비하면은 뭐 완전 마음이 정화될 정도로 깔끔하게 펴졌어요. 아, 옆에 한번 볼까요? 아, 아주 좋아. 어때요? 이렇게 짝히니까 어때? 글린.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이마가 안타깝게도 조금 넓어요.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너무 가볍게 하면은 이마가 비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볼륨 매직으로 깔끔하게 해서 무겁게 맞추는 게 어떤 콤플렉스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안으로 안길 수 있게 깔끔하게 이렇게 펴서 잡았습니다. 펴놓으면은 머리가 자라도 지저분한 게 좀 더뎌요. 그렇기 때문에 펴서 기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. 남성분들 볼륨 매직 했었을 때 어떤 너무 착 달라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, 볼륨 매직 자체가 이제 볼륨을 살리면서 매직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금액을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생활을 하시면은 아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볼륨 매직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